지난 10일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흉기를 가지고 놀다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. 출동한 119 구조대는 아이가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큰 흉기와 인위적으로 찔린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.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딸과 단둘이 있었던 아이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앓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금까지 뭐 이제 자기가 좀 했던지만 좀 아직 조금 진술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얘 엄마 상태가 누가 봐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요. 전문가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내가 낳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를 없애고 싶은 마음까지도. 통상 산모의 15%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산모는 단 0.8%에 불과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